그 증권가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당신이 똑똑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멍청해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은행 금리가 10%였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세대들은 아끼고 모아라. 아끼고 모아서 은행에 넣으면 10% 줬으니까 지금은 아끼고 모아가지고는 된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투자를 시작하시는 집 되게 막 가훈처럼 이렇게 좀 적어드리고 싶어요. 조급해지면 진다. 또 평생을 해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회가 지나갔더라도 보낼 줄도 알고 조급해지면 진다. 요 모토같이 이렇게 기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차를 살 때 보면은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기 전과 한 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식 투자라는 게 과연 무언가 우리 인생에 왜냐하면 세 분 다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은 난 망했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외일까? 그런 고통스러운 그 일을 정말 시작하라고 권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권하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보통 이제 경험을 안 하고도 깨닫는 거를 보통 지혜라고 하잖아요. 또 말씀드렸던 그 상폐당하는 그런 투자들은 네. 좀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일단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10년, 20년 전에는 워낙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지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이 자가 주택을 뭐 소유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시대적인 이제 사명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나서야 되는 상황밖에 없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항상 투자가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윗세대 분들은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그냥 단정 지으실 수 있겠지만 특히 요즘 동학개미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개인 투자분들, 젊은 분들은 앞으로 뭐 30년, 50년을 계속 살아가면서 투자를 계속 해 나가야 될 숙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 좋은 그 이제 선생님들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좋은 원칙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런 상황을 좀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환경도 되게 좋아졌잖아요. 이런 신과 함께 같은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준비를 잘해서 뭐 이런 위기들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유격장에 가면 조교들이 하는 말이 생각나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투자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대로 배우면서 해야 된다. 사회 기사님 뭐 당연히 추천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되게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은행 금리가 10%였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끼고 모아라. 아끼고 모아서 은행에 넣으면 12%씩 줬으니까 10%씩 줬으니까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아끼고 모아가지고는 뭐 똥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자기 친구가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말리고 싶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투자 대상이 꼭 주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나 투자 대상도 있고 주식이라는 것도 있고 둘 다 뭐가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부동산은 뭐 큰 금액이라도 주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뭐 관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반대로 뭐 수익률을 보면 부동산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가 맞는지 부동산 투자가 맞는지 투자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식을 할 때도 내가 직접 투자를 할 거냐 간접 투자를 할 거냐 저는 분명히 개인이 시장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평균적으로 그건 어렵다는 게 사실이니까 그냥 나는 시장을 이길 자신이 없다고 하면 ETF나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하는 것도 괜찮고 직접 투자를 할 거면 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가치 투자도 있고 아니면 뭐 퀀트 투자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나한테 적합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찾아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갈 수 있다면 제 아들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걸 저는 권장을 좀 할 겁니다. 홍진재 대표는 생각이 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입장이니까 주식 동학개미 운동처럼 개인이 직접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까는 뭐 선의로 직접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다고도 하지만 저한테 맡기시라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하겠다는 후배가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형 나 오늘부터 결심했어. 할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는 건 축복받은 인생이고 앞으로 그냥 쭉 가시면 된다. 약간은 반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 주식 투자라는 거 자체에서 그러니까 일단 돈을 떠나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투자 자산 대비 주식이라는 거는 그 기업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지내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 많은 레슨을 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주가가 또 잘 되고 말고는 또 아주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건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왜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다르게 반응하기도 그렇고 또 어제와 내일이 또 같은 사람인 경우에도 또 달라지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많은 교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떠나서 그런 걸 익히는 것 자체를 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직접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투자를 과연 정말 그 모든 개인들이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없는 건 축복이다라는 건 반 정도는 진실이에요.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위해서. 근데 그래서 굳이 사람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리스키한 자산을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버핏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구매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여기서 핵심은 구매력이에요. 그 말인 즉슨 현재 내가 1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1억으로 뭐 아이폰을 100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라는 행위를 했다라 하면 한 10년이 지났을 때 그 투자의 결과로 나는 아이폰을 200개를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구매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수많은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 중에서 가장 최악의 자산은 현금이다. 현금은 확정적으로 구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간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럼 위험한 거 싫고 나는 그냥 예금이 좋아. 예금으로만 계속 돈을 쌓아둘래 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테이킹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에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걸 안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그래서 변동성 없이 확정적으로 내 구매력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위험한 의사결정을 한 게 원화 예금에 내 자산의 100%를 배분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금만 하겠다라는 거는 최악의 의사결정이에요. 아까의 투자의 정의, 구매력이라는 관점에서의 투자의 정의에 따르자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두 분께서도 잘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직접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투자라는 걸 공부를 할 때 보통은 뭐 부동산이면은 부동산 뭐 어떤 입지를 보고 임장을 다니고 뭐 세제를 공부하고 혹은 주식이면은 기업 분석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바텀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거 물론 좋은 건데 탑다운 측면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저도 처음에 그런 바텀업 경로로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대상 우리가 자산 배분에서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그 각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 자산을 내가 소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각 자산군에서 다른 투자자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내가 그런 역량과 매일매일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을까 매일매일의 시간 투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모두가 직접 개별 주식을 살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TF라는 아주 좋은 대상이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다양한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각 자산들의 특성을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홍진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재무제표를 잘 분석해서 주식을 잘 투자하자라고 하경인 회계사도 그러시고 초보 투자자들에게 ETF 같은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찬영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투자자 많이 늘었죠? ETF. 제가 좀 무섭게 생겨서 그런지 다 좀 ETF 쪽으로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최근에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 투자하는 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그래요. 시작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 팬데믹
이런 네. 상황에서 근데 저는 이게 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 전과 후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주식만 하셨던 분들이 네. ETF라는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유튜브라는 이런 플랫폼도 사실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신청하신 지가 아마 1년? 2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송두리째 그 생활을 다 바꿔놓으셨을 거고 아마 거의 이제 TV를 보시지는 않고 유튜브 중에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실 텐데 저는 그런 1, 2년 전에 유튜브의 그런 플랫폼 한국 사회에 이제 들어온 그런 느낌들이 저는 이번 그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ETF에 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어떤 유행이 아니라 큰 변화가 예.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ETF를 이제 뭐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들에서 그 유튜브를 이제 신과 함께처럼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올려놔야 되고 네. 또 이제 그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시청하셔가지고 네. 또 이제 본인의 투자를 좀 좋게 또 좀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기회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요. 그 저한테도 이제 많은 친구나 후배들이 아유 좀 요번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종목을 갖고 와요. 뭐 삼성전자도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바이오도 있고 IT 섹터에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회사를 어디서 듣고 나름대로는 뭐 기사 검색도 해보고 해서 갖고 와서 이건 정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중학교 때는 중학교에 알맞는 수업이 있잖아요. 수학도 있고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가면서 이 수준별로 무슨 진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식 투자 30명 가까이 한 저로서도 어려운 과목을 갖고 와서 이게 제 전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단계도 예, 그게 뭐 가치 투자가 됐든 성장주 투자가 됐든 모멘텀 투자 그거 잘 모르겠는데 투자의 단계도 좀 쉬운 종목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다 100점 맞으려고 하면 실패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ETF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일종의 상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잘 공부를 하고 일단 처음에는 방향성에 대한 거라도 좀 잘 맞춰보자 이런 측면에서 ETF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품에 대한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부 순서를 대충 이제 마감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한 번에 발언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만큼은 하지 마라. 한 가지씩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 뭐 이 기본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문자.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좀 매일 와요. 우리 김 팀장님도 오시고 뭐 어디도 오시고 무료 급등주가 오는데 그게 아 그거 사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혹해요. 뭐 오면서 이거 사라고 했는데 다음날 사람들이 확인해 보거든요. 야 어제 사라고 한 거 올라왔어 봐. 다음 진짜 올라 있는 거야. 그 문자 오는 게 올라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안에 구조들이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 이게 혹하고 제 주변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의사 분이세요. 제 책을 읽고 저한테 사인을 좀 해달라고 싶어서 근데 알고 보니 후배니까 내가 찾아 연락 주셔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한 달에 400만 원까지 냈대요. 그 VIP 서비스를 자기가 4개까지 이용을 네.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볼 때가 있었으니까 자기는 몇 년 동안 했는데 결국 뭐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주는 걸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식의 개별 종목을 받아 먹어가지고는 자기 안에 쌓인 게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거 전문가라고 얘기해 주니까 어 그렇겠네 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 얘 말은 안 들어야겠구나. 다른 애 말을 들어야겠구나 이제. 이거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야 이 회사가 내가 보기 이렇게 가고 이런 식의 전개가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가 달라지면 내가 어떤 예상을 잘못했고 뭘 놓쳤지? 아 이 회사가 물건은 팔렸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기업 실적이 나빠져 버리는구나.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유가의 움직임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것들로 보충을 하면서 실력이 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남이 사는 거 샀다가 생각도 안 되면 얘 말은 듣지 말아야겠다. 다른 사람 말 들어야겠다. 이거밖에 안 남고. 휴대폰에 오는 문자 서비스라든지요. 이메일로 뭐가 날라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 정말 동감이 됩니다.
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저 열어보지도 않으니까. 홍진채 대표님. 오늘 제목이 오늘 처음 투자를 시작한 당신에게죠. 그 증권가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당신이 똑똑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멍청해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돈을 잃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 격언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이게 좀 되겠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산 배분에서 주식에 배분하는 비율을 더 늘려버리는 그때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쓴다. 요럴 때가 가장 위험해지는 포인트고 최초에 일단 내가 내 전체 자산에서 몇 퍼센트의 주식에 몇 퍼센트를 주식에 배분을 할 건가 이걸 일단은 어딘가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적어야 되고 적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걸 레버리지를 더 쓴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더 산다거나 할 때 그러면 그 비율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배분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유를 적어야겠죠. 그리고 아마 황당한 이유가 적힐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뭐 이런 걸 거예요.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사가 돈을 잘 벌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익이 늘어날 것 같아 라고 적어놨으면은 나중에 이익이 안 늘어났을 때 왜 안 늘어났는지를 또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익이 늘어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왜 뭐 어떤 사업부가 잘 돼서 뭐 이게 뭐 매출의 그 뭐 단가가 높아지건 아니면 판매량이 늘어나건 등등등등 아니면 원가가 절감이 되건 등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뭔가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혹은 이익이 늘어났는데 주가가 안 오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익이 늘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랐을까? 아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식의 추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제나 인과관계라는 거는 거의 영원히 모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확실히 틀렸다라는 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형태로 내 아이디어를 계속 적어가는 과정이 저는 모두에게 초보건 경험이 쌓인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초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와 판단만 의지해서 하지 말고 검증 가능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 팀장님도. 딱 하나만 제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투자를 시작하시는 집 댁에 저는 막 가훈처럼 그 이렇게 좀 적어드리고 싶어요. 조급해지면 진다. 아, 예. 저는 그 한 문장만 얘기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됩니다. 보통 실패하는 제가 봤던 많은 케이스들은 다 조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진입하는 시점도 나가는 시점도 굉장히 조급하시기 때문에 마치 지금 빨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기회가 날아갈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는 없더라고요. 다시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또 평생을 해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회가 지나갔더라도 보낼 줄도 알고 투자하기 전에 몇 번이고 다시 고심하시고 여러 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기회를 놓친 거를 그냥 쿨하게 떠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급해지면 진다 요 모토가 이렇게 기억해서 하시는 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게 참 맞는 말씀이시다. 뭐 두 분 말씀도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절대 투자는 시작도 마무리도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시작하면 인생 끝까지 투자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부 순서를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2부 순서에서는 오랫동안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과 재미있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ETF 투자든 뭐 어떤 투자든 간에 호주머니를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한쪽 호주머니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한 호주머니는 이제 단기 매매하는 호주머니가 있는데 내가 어떤 투자건에 대해서 내가 왼쪽 호주머니에 넣을지 오른쪽에 넣을지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 게 가장 첫걸음이다. 저는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냥 아무런 공부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이 안에서 실패를 확률이 높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 할 거면 최소한 이건 알자. 그리고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